나를 위한 대한민국 감정평가사 371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우리는 감정평가사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서 평생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대장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저희 감정평가사가 바라볼 때 성남시 대장동 관련 개발 이익 환수는 어느 지자체장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재명 시장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대장동 단일 사업에서 공공 환수한 금액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 전국의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 203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총액을 훨씬 상회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의 모범 사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채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적용에 어떤 문제가 수반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뒤로 한 채 사업이 극대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제외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할 대전환의 시대에 이런 논쟁에 빠져 온 나라가 시간과 힘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준, 민관의 역할,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감정평가 분야에서도 손실보상제도의 개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과 전문성 강화 등 사회적 의제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의한 부의 불공정은 청년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 세대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불안과 갈등, 허위 사실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감정평가사들은 대전환의 시기에 산적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적으로 검증된 후보이며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높은 이해도와 개혁의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올곧은 비전을 지니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남은 대선기간 힘찬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들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서 대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책 제안 등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2일 감정평가사 371명이 뜻을 모읍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